How are you? 오늘의 스키베드의 리액션 영상 탑라이 에즈미님의 게리 모드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 또 어떤 걸로 배틀을 해볼까요? 자, 일단 가볍게 스키비드 애들 딱 쫙 깔아주고, 오, 이제 스피커맨 화장에 맞서서 선글라스 낀 변기들 싹 세팅해주고, 오, 이거 죽는 모션도 대박인데? 그냥 경기에 빨려 들어가는 모션 그대로 들어가 있네? 자, 카메라맨 세팅해주고, 이야, 대장 카메라맨까지? 이거 누구를 소환하려고 그러지? 오! 사이렌 헤드가 아니라 신호등 헤드네요. 크기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주고, 그 다음에 대장 스피커맨 소환. 오, 뭐야 이거, 뭐 새로운 캐릭터 등장인가요? 이거 팬메이드인데 스피커 대신에 뒤에 신호등이 박혀있네요. 대장 신호등맨 등장. 오케이, 대장 스피커맨 대신에 신호등맨 출격. 뻥. 일단 공격 모션이나 방식 자체는 뭐 대장 스피커맨이랑 똑같은 거 같네. 점프 올라갔다 잠깐 날려버려. 근데 뭐 특별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신호등 스킨 더 씌워놓은 느낌이라 살짝 아쉽기는 하네. 좋아, 이번엔 G토일렛까지 전부 다 소환해가지고 변기들이랑 한번 또 맞짱 떠보자고요. 분석기 변기도, 포켓 변기. 뭐야, 선풍기 변기. 이거 좀 많이 기괴한데? 여기 새로운 거미 타입의 변기, 거의 뭐 보스 변기라고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크기죠. 옥면 변기, 군인 변기, 성장 변기, 저격 변기 전부 다 소환해. 뭐야 이건 또, 프로젝터맨, 확성기맨. 가전기기 시리즈 총출동이네요. 뭐야? 아, 그렇지. 원래 TV맨 이쪽 편이지. 거기에 파츠단 TV맨 시네마맨 등장이요. 배틀 스타트! 우와! 뭐야, 저 검은색 뭐가 날라오는 거야? 누구 기술이죠? 확성기맨 기술이야? 와, 솔직하네. 일단은 폭격병기 겁나 세가지고 TV맨 조그만 애들 다 처리를 해버렸어요. 신호등맨 잘 가고. 그러면 얘네들 어디 가냐? 아, 여기까지 밀려왔구나, 이게. 웨잉! 자, 다음은 또 새로운 변기도 쫙 세팅해주고요. 아, 나 근데 이거 이제 선풍기 변기는 좀 빼줬으면 좋겠어. 좀 무서워, 젠. 어? 오! 저번에 그냥 싹 밀어버리고 싹 빨아버리는 그 엄청난 포스를 보여준 거의 뭐 불도저급의 변기. 이거. CCTV 달린 것도 잘 구현해놨네. 여기는 중형 TV맨만 설치해도 솔직히 벨붕이긴 한데. 오, 이게 움직인다. 빨아버려. 밀어버려. 아, 아쉽게 저 칼로 공격하진 않네요. 오, 칼로 공격해! 하하하하! 저거까지 구현이 됐어? 대박! 아니, 게리모드 당신,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야, 대장급도, 일단 공격 맞으면은, 금방 털리기는 하네.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침기 일전 해가지고, 싹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신호등맨. 대장급 4명이 있는데, 이건 뭐, 상자 되겠어. 거기에, 파츠단 스피커맨이랑, 그냥 일반 대장 스피커맨까지? 야, 이거 너무 센 거 아니냐, 이쪽 진영이? 거기에다가, 오리지널 캐릭터, 근데 초대형 뭐 TV맨 약간 그런 식으로 불리는 것 같아요. 얘는 하늘까지 그냥 공중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시네마맨보다 훨씬 세 보이긴 하죠. 이거 싸움이 될까? 레디 파이트! 빵! 일단 눈깔 레이저 빔으로 날려주고, G토일렛이 일단 카메라맨 저 쫄다구도 잡았어요. 불도적 공격! 역시 폭격 변기 한 방이 너무 세. 일반 그 중형급도 싹 다 털렸고요. 와, 아니 저번에는 시네마맨한테 그냥 가볍게 뚝배기 깨지더만 여기서는 왜 이렇게 잘 싸우니 너? 헐, 이럴 수가. 자, 요번에는 또 다른 또 카메라맨이 등장했네요. 저 무슨 카메라맨이야? 오케이, 확성기맨. 이건 또, 야, 가면 갈수록 그 오리지널 캐릭터들도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와, 내가 봤을 때 거의 이 변기 진영의 본체는 포켓 변기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엔간한 애들 다 잡는 것 같아. 새로운 최강 대장급 변기 대장 레이저맨 등장이요. 물론 오리지널 캐릭터긴 하지만 이거 디자인 잘 뽑혔는데요. 딱 봐도 대장급 포스 나죠? 저 왼쪽 어깨에 VR 기기처럼 생겼는데 각종 레이저들이 그냥 합쳐져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조종 한번 해보자. 야, 뒤에는 로켓백까지 달... 와! 아니 뭐야, 허리도 용롱하네? 나는 기능도 있고요. 날라가지고 순식간에 레이저 빔! 원거리, 초장거리 원거리 공격도 돼.
진짜 저거는 밸런스 파괴급인데요? 붕괴 수준이 아니야. 아 이제 시네마맨도 조금 힘들어진 상황이라 이런 대장 레이저맨급의 뭔가 새로운 또 포스 있는 캐릭터가 필요하긴 했거든요. 아, 실제로 저런 캐릭터 나오면은 겁나 간지긴 하겠다. 붕괴 일자에서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거 암만 깔아봤 그 병기들 포환을 해봤자 저 레이저 한 방이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일단 열심히 깔긴 깔아봐. 안되겠다. 새로운 대장이 나왔다는 소식에 있는 애 없는 애 병기들 완전 그냥 총 출동입니다. 팔 달린 병기 또 달고 선글라스 출동 마법사 병기까지. 마법사 병기도 일사장은 쎄던데. 세탁기 로켓 병기 G-Toilet 선풍기. 자 카메라맨 세팅하고 좋아. 스노우등맨 스피커 버전도 총 출동이고 카메라 진영에 레이저맨의 합류로 얼마나 또 세졌을까요? 어? 크기까지 더 키운다고? 내가 이제 새로운 대장 오브 대장이다. 파이트! 아 레이저! 뭔데? 제가 말했죠? 저 뭐 암만 소환해봤자 그 레이저 그냥 한 방이면은 애들 다 녹아버린다고. 와 거기에 파장 공격까지 순식간에 병기 애들. 안되겠다. 지금 부도저 맨이 또 상당히 세기 때문에 다른 부도저들 소환해가지고 추가해서 한번 배틀 한번 떠보자. 근데 이제 레이저맨 어디갔어? 아까 뒤로 막 날라가던데? 어 저기 뒤에서 어이 뿅뿅뿅. 아니 저게 레이저 한번 쓸 때마다 반발력 때문에 뒤까지 엄청 뒤까지 밀려나나봐. 레이저맨 너무 멋있어.